참 예수님, 오늘은 9월 6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리 세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 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디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요모조모 따져보면 자격 미달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과거에 저희 선배 수녀님들은 못 배웠다는 이유로 무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느님이 좋아서 동정을 지키고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을 찾아 예수 성심 신여회 온 것입니다. 수염이 긴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희 수도회 설립자 남 루이 델랑드 신부님이셨고 파리에서 서품 받자마자 한국으로 오셔서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성체 조배와 묵주 기도가 수녀들의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셨고 고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움으로 삼도록 훈육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은 수녀들이 엄마가 돼서 고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히고 학교에 엄마의 신분으로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았기에 그때 가방끈이 긴 수녀들은 100명의 한둘이었습니다. 의식이 있던 신부님은 수녀들 양성을 위해 힘쓰셨고 그렇게 준비시켜서 본당 사목협조자로 파견하셨습니다. 꼭 배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배움이 자기 만족에 그친다면 쓸모없는 것이고 배움이 이웃을 위해 나누어진다면 빵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 될 자격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때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수녀가 되려면 만 35세 미만, 미혼이며 건강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채무를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또한 말이 어둔하거나 지적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으면 또한 안 됩니다. 이런 입회 자격을 두고 하느님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을 왜 차별해서 봤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도자는 공인입니다. 돕는 자의 위치, 이끌어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파견하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소 담당을 할 때 외국 유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수녀가 되겠다고 온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우 김태희도 저희 수녀원 성소 모임에 온 적이 있습니다.
수녀원 밖에서 살면서 빛을 낼 사람이 있고 또 수녀가 돼서 빛을 낼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본 자격 요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움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아들 딸이라 불리우는 자격이 주어졌으니 오늘 자녀다운 효성을 지니고 기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